뭐가 별 말이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와, 뭐가? 이거? 이게 별 말이라고? 이게 어디 많아? 버튼이 안 나오려고? 야, 니가 안 날라 버튼은 어떡하니? 어? 그럼 너 잡으러 왔는데. 전복. 진짜 조금 전복처럼 생겼어. 조그만 전복. 원시에서 만 개의 재물이 있는 만제도에서 대마를 소개합니다. 됐죠? 내가 지훈이를 부르면 지훈이가 답을 온다 안 온다? 안 들리지 않을까? 여기서 1km밖에 안 되는데 오면은 반통 콜! 3번 안 해. 어? 3번 안 해. 지훈아! 지원아! 짠! 하루이를 반은 끝내놓고서 아, 보람차 하루이를 반을 목소리로 끝내네. 얼핏 보면 얘네들은 별로 없는데 자세히 보면 많아. 오, 진짜 힘이 좋네. 달팽이같이 무슨 도둑이 두기가 나와. 전복 같죠? 이렇게 하면 전복 오분자 하지만 조개라는 거. 아, 지금 이게 밀물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시야이 없어. 촉박해요. 이럴 수 있을 때가 아닌데 이 틈에서 보이는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멀리서 보면 이게 또 꽃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공룡 발가락 같기도 하고. 이게 거북, 거북이를 잘못해서 거북 손인가. 거북이, 그,가 할 때 거북이 앞발 손 있잖아요. 손을 잘못해가지고 아마 이 거북 손으로 이게. 예능 프로에서 이 지금 그 거북 손이 공개된 거는 제가 아마 처음 있는 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북 손은 이렇게 알게 되더라도 만나 뵙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도전하세요. 만지도록, 남이 안 들어! 놀러 오이소! 이거를 어떻게 맞아 이래가지고 대주야 네 그 이 아 이 꽉 붙어 있구나. 와
맞아 맞아. 이래서 그대로 이 채 삶아요. 삶으면 이제 이게 빠져가지고 이게 누르면 그렇게 지금처럼 따시면 먹는 부분을 하나도 안 따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실제로 먹는 거는 이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깊숙이 따주세요. 이거를 깊이 넣으라고. 네. 자, 안 돼. 예, 그 정도까지.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걸 한 방울 다 채우라고 이게 되나? 대박이다. 예! 드디어 만재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아, 솔직히 다른 분들 남겨두고 잠깐 이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육지가 아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큰 대박입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김재동 씨는 김종민 씨는 네. 거의 죽음이 아닌가. 아니 아까 내릴 때까지만 해도 바다가 상당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 돌아오니까 파도가 장난 아니에요. 내리기 전에 도시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오늘 네, 근데 딱 보니까 100% 알았어요. 쉬운 쪽에는 항상 나감독님, 강감독님 우리 두 분이 다 와주죠. 주장들이 가는 쪽이 가야지. 공학이라고 할게요. 네? 공학이라고 네, 이거 도와주신다면서. 괜찮아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지금 이거 하시만 해보고 하시는 일이요? 15살부터 했어요. 15살이요? 지금까지. 이사면 여러분 15살에 15시고요? 아니요. 태어나서 여기서 10 가시고 15년 하시면 15살. 와 15살이면 나도 50년 되시고요. 여기서 50년 되시고요? 나는 제가 쓰고 쓰기보다 우리 어머니는요? 다 돼요. 야, 야 50년. 와, 선장님 만재는 사세요? 만재 사람께 만재가 있지. 선장님 만재는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5대 5대. 아, 5대. 5대째? 갑자기 어지러워. 선장님 누군지 아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 이름은 모르는데 네. 얼굴은 TV에서 많이 봤어. 아, 그래요? 누구야? 한국인이게. 한이 누구야? 한승환이? 한승현이요? 한승현? 아이돌이잖아요. 여자. 선생님, 김? 김카수 맞습니다. 김카수? 김카수. 이 낚시는 이게 진짜 정교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탄탄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막 넣으면은 더 웃기거든요. 천천히 써야 돼요. 빨리 끼야 거기 잡으려면. 그래
이거는